자, 다음에는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열 변화에서 압력, 부피, 온도를 각각 P, V, T 이렇게 나타낼 때 항상 일정한 식은 어떤 것이냐? K는 비열비죠? 자, 그래서 PV다. PV가 C다라고 하면은 PV의 K-1승이 아니라 PV의 K가 K승이 C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TV다. TV다 하고는 TV의 K-1승 C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TP로 가면은, TP로 가면 어떻게 해요? TP의 K분의 1-K. C 이렇게 표시되죠? 이게 틀리고, 이거 맞고. 이 문제도 보면 아까 1번에서도 그냥 추측으로 한번 답이 비슷하게 됐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몰라도 요쪽에 둘 중에 하나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분명 아니어서 이거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를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P, T로 붙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K 마이너스, K분의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자, 다음 25번.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냉매 선택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중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냉매는 어떤 것이냐? 오존 파괴 지수는 O, O, D, P. 약자로 쓰잖아요. O, D, P. 오존 파괴 지수입니다.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그래서 화합 물질의 오존 파괴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뭐냐면은 CFC 11. 그러니까 3념화 불소예요. CF CL3. 요거를 갖다가 1이다 해갖고, 요거랑 비교해서 상대적인 파괴 능력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134A. 이거는 오존 파괴 지수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R-123이 얼마냐면 0.012에요. 암모니아는 제로. R-11은 1.0. 얘죠? 예. 바로 이제 얘랑 같다. 1.0입니다. R11.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4번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26번을 보시겠어요. 다음 그림은 랭킨 사이클의 HS 선도인데요. 여기서 등 엔트로피 팽창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맨 처음에 1에서 2로 갑니다. 1에서 2로 가면은 자, S 일정이죠. 단열이죠. 네, 그래서 가역 단열 압축이에요. 처음에 1에서 2로 가면. 그 다음에 2에서 가 3으로 간다. 2에 3으로. 이거는 정압 가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간다. 이건 단열 팽창이죠. 3에서 4. 단열, 팽창. 그래서 이것은, 단열은 등 엔트로피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 등 엔트로피 팽창. 바로 이제 요걸 묶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면 정압, 냉각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바로 랭킨 사이클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열 팽창, 즉,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을 나타내는 3에서 4. 이걸 묶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에 27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뭐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DU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적 비열의 정의가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DU를 DT로 나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DU는 바로
어떻게 된다? CVDT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거,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것입니다.